RPG 게임의 기본은 레벨업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본은 레벨업이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기어 타임즈 아니잖아.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벨업이 기본이다. RPG 게임 어떤 거 하셨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와우도 했었고요. 그렇군요. 저기 뭐냐, 아이온도 했었고. 진짜 뭐 이것저것 MMORPG는... 굵직굵직한 거 많이 하셨네요. 네, 네. 뭐 블레이드 앤 소울도 했었고, 썬도 했었고. 진짜 뭐. 많이 했네. 네, 많이 했어요. 저 저거... 어렸을 때 그 뭐랄까 살았죠. PC방에서? PC방에서 살았죠. 그렇군요. 네. 또 만약 디아블로도 많이 디아블로는 안 했어요. 디아블로는 안 하셨어요? CD 게임은 안 했었고. 아, 그렇구나. 네. 아. 온라인 게임. 그렇구나. 저는 이제 게임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거에 너무 심취를 하는 타입이라 시작을 하면은 그 끝날 때까지 뭐 딴 걸 못 해요. 제가 그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빠져 있던 시간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안 해요. 아하. 게임을 안 좋아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게임에 대한 자제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너무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저는 캐주얼 게임에도 그렇게 하거든요. 드래곤 플라이트 막 이런 거 깔아놓으면 옛날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 카톡 그 거기 리스트에서 1위 찍을 때까지 아하. 그만두질 않는 거야. 그리고 또 막 과금도 안 하고 그거를 막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끝까지 할 때까지. 그럼 한 달이 날아가 있더라고요. 드래곤 플라이트에. 와.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막 플랜치 앤 좀비 막 이런 거 꽂히면 막 또 한 2-3주 날아가 있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캐주얼 게임도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거 하면 이거는 몇 년 순삭이다. 그런 와우 같은 거 하면은 진짜 그냥 은퇴각이다. 그렇죠. 제가 사실은 싫어서라기보다는 이건 하는 순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안 하는 거 딱 두 가지가 게임이랑 낚시예요. 아. 제가 또 그러네. 이제 요리 좋아하고 일식 좋아하고 손질하고 하니까 낚시까지 해서 직접 공수까지 하면 이거는 이거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그 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니까 오히려 불안해서 더 못하는 게 게임과 낚시. 낚시는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취향 밖에 나가서 뭔가 딱 했을 때 즐거움을 되게 잘 찾는 스타일이고 네네네. 끝장을 봐야 되는 스타일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저도 네. 지금은 온라인 게임은 전혀 안 해요. 그렇군요. 가끔씩 이제 핸드폰 게임 레벨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사회인으로서 레벨업을 하셨네요. 맞아요. 저는 이제 뭐 미식인으로서 낚시를 시작하면 레벨업이 될 수 있겠지만 약간 직업인으로서는 완전히 그냥 뭐 레벨 계정 폭파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계정 폭파 캐삭 캐삭방 느낌 있잖아. 낚시를 하는 순간 작곡가 캐릭터 삭제 약간 이런 맞아. 캐삭방 느낌이 있어갖고 그걸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레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레벨업을 하는 게 제일 꿀잼의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장비 레벨업하고 네, 맞아요. 본인 레벨업하고 실제로 레벨 올라가고 그런 데서 사람들이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뭐 그 롤 같은 경우에도 티어에 목숨 걸잖아요. 아, 그렇지. 그 맞아요. 티어 승급전 하려고 막 승급전 때는 뭐 거의 뭐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안 받는 덮어 막 이런 승급전이 막 그만큼 뭐 중요하게 생각이 될 만큼 다들 레벨업에 진심인데 근데 이 레벨업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고 밖으로 나와도 사람들이 자격증 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게 지금 요새 우리 현 PD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3대 레벨업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한 처음에 300몇 대로 시작해갖고 지금 거의 450kg까지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꽂히면은 계속해서 450을 든다고? 이번에 대회도 나가셨어요. 와. 몸이 지금 이래. 그러니까 그런 레벨업을 하는 재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권도 하면 단 따는 재미.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약간 꿀잼 포인트라고 하네. 그래서 우리가 뭐 기타도 보유하고 있는 기타를 레벨업 시키는 그렇죠. 거. 기타 좋죠. 실력을 레벨업 시키는 거. 그렇죠. 그럼 이런 게 맞아요. 어떤 키워드가 아닌가. 약간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키워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업신님 요새 뭘 레벨업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실력은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레벨업하는 거는 저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제 창작하거나 이런 쪽이 더 레벨업을 하겠죠. 요즘에 자꾸 원래 저는 무력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악기에 대한 무력이 없었어요. 저도 없었거든요. 지금 요즘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클래식 기타 주변에 좋은 기타들을 자꾸 보니까 그쵸. 주변에 좋은 기타가 자꾸 보이고 쳐보다 보면은 내 얘기했잖아 하이엔드 한번 꽂히면 하이엔드를 사기 전까지 끝나지 않아. 이게 지금
마음이 계속 이거 레벨업 해야 되는데 그쵸.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몇 년 전부터 장비에 대한 그 욕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니터 스피커 바꾸고 이거 스크린 모니터 바꾸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바꾸고 마이크 바꾸고 이러면서 이제 악기까지 왔어. 저 큰일 난 거야. 어. 자꾸 이제 그쪽으로 꽂히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쪽 일을 하니까 가산탕진에 그렇죠. 또 그쪽도 들어오셨네요. 네. 자 레벨업이라는 게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차를 산다고 했을 때 차에서 어떤 차에서 되게 상위 트림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아예 모델을 그 위로 상위 모델로 넘어갈 그렇지. 것이냐라는 게 사실 우리한테서 되게 근원적인 고민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야 그거 그 가격에 살 거면 그거 사지 그게 맞아. 너무 기본적인 고민이잖아. 맞아.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좋은 차종까지 올라갔는데 또 무옵션을 사기엔 또 너무 아쉽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옵션을 달다 보면은 굳이 그렇지, 그렇지. 이걸 살 필요가 있나 아예 올리지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무한 또 가산탕진의 굴레에 또 빠져들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반떼 S차에서 벤틀리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 뭐 하나 더, 야 그럴 거면 그거 가지 그럴 거면 그거 가지 하다 보면 벤틀리까지 가 있더라고. 귀가 이만큼. 그러니까 나중에 뭐 그 저거 그 개인 항공기까지 가던 개인 비행기까지 가던 자전거에서 시작해서 맞아요. 네. 아우.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이거예요. 같은 이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에서 그 해당 모델의 최상위 트림 그렇죠 옵션 레벨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는 814 상위 호환인 914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볼 것은 814라는 그 테일러의 네 그렇죠 여기에서의 장비 최상위 레벨업. 옵션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레벨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뤄볼 겁니다. 자 814는 어쨌든 그 테일러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그 위에 더 화려한 최상위 트림인 914가 있지만 914는 어떻게 보면 약간 컨셉트카 같은 느낌이 있고 실사용에 있어서는 814 저는 그래서 814가 드림 기타였던 적이 있었고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취향도 바뀌고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귀가 너무 좋았어 그렇죠. 욕심이 너무 많아진 거지 맞아요. 그렇게 됐지만 여기서 이제 그거예요. 이 지금 KOR LTD 요 모델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아반떼 N 느낌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N라인. 옵션을 올리느니 이걸로 넘어가지의 영역을 넘어서서 올라갔어요. 그렇지. 사실 이 옵션으로 하면 10,000원이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원래는 10,000원이 넘어가는데 한국 수입차 1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에서만 출시된 국뽕 모델이라고 우리가 그때 그렇죠, 소개를 드렸었어요. 모델.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는 이 위에 그 상위 모델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건데 약간 이벤트성으로 나온 그렇죠. 그런 레벨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테일러 그 KOR은 지금 현재 그 어탐 역대 스쿼드 2위에 올라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814C 같은 경우에는 그때 스쿼드를 진행을 안 했어요. 물론 스쿼드를 하면 아주 높게 나올 모델이기는 해요. 근데 얘는 2021년에 탑기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정말 거의 자강두천. 아, 끝이죠. 네, 끝. 그렇습니다. 완전 좀 용호상박의 그런 대결이 될 텐데 어쨌든 스펙 자체는 얘가 훨씬 좋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이게 좀 더 좋게 될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어떤 포인트에서 누가 이걸 가져가면 좋겠다 그런 타겟팅까지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814C2와 KOR 리미티드 에디션이 다른 점은 일단 상판 에디론 닥스프로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지금 국뽕 모델이고 네. 이게 안국뽕 모델입니다. 일반 모델. 아, 그 말 진짜 웃긴다. 안국뽕. 사람 이름 같아. 네, 국뽕 안뽕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국뽕 안뽕에서 국뽕은 에디론 닥스프로스, 안뽕은 시트가 스프로스, 축구판은 혼드라스 로즈우드, 여기는 인디안 로즈우드. 그다음에 헤드머신이 고토 510 앤티골드.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 81 그 테일러의 스모크드 니켈 헤드머신. 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인 스펙으로 하자면은 이 가격이 아닐 거기는 한데 약간 뭐 그것까지 이제 그 10주년 기념 모델에 약간 할인까지 적용을 해서 국뽕 모델은 690만원, 안뽕 모델은 575만원. 가격은 약 115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한 20% 정도 올린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스펙을 비교를 해봤고요. 그럼 실제로 이거를 그냥 출시했다고 하면은 얼마 정도 나올까? 1,100, 1,200 정도? 1,000 정도 나오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했으면은 그 가격으로 만약 출시했으면 누가 사겠어? 안 사지. 914를 가지. 안 사지.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이게 왜 역대 2위를 했냐면은 가성비가 그렇죠. 690만 원짜리 모델이 가성비를 16, 15를 받아가니까 10이나 뭐 10 뭐 잘 나오면 13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는 컨셉트카라서 가능했던 점수였던 맞아요. 거야, 사실.
일단 네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스트로크 비교해보겠습니다. 814를 먼저 치는 게 낫지 좋은, 않을까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열린 거부터 쳐볼게요. 합기가 갈만하죠. 정말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와, 대단하다. 진짜 너무 좋다. 와, 이건 진짜 좋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것도 되게 명인이 뽑아낸 엄청 가늘게 잘 뽑은 수타면 같은 맞아. 느낌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뽑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한 번 더 늘리는 진짜 느낌이야. 세면. 세면이에요. 세면. 정말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와. 이타타 이거 뭐지 이거 그 타레과 같은 그거 만든 거 있잖아. 그 느낌이야. 그 위쪽이 그거 저기 그 어디 삼청동 이런 데 가면 만드는 그 실과자 그거 얘기하는 거죠. 계속 맞아. 늘리는 거. 너무 진짜 촘촘하다 사운드가. 사운드 이게 중간에 비는 데가 없어요. 엄마 손파이 3000겹 그러니까. 느낌. 조금만 더 쳐볼게요. 와 진짜 소리 좋다. 이러니 점수가 그렇게 나왔지. 와 소리 진짜 화려하네. 화려하다 진짜. 네. 화려하다. 그 테일러 화려하면 끝이네요. 진짜 좋네요. 네. 진짜 좋네요. 스펙 이렇게 때려박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지. 핑거 듣고 핑거 갈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핑거 치는데도 그 위에 이제 뭐라 하지? 이거 배음. 이게 들려요. 그치? 진짜 굉장한 사운드네요. 소리 진짜 좋네. 화려합니다. 좋긴 좋은데 좋아요. 좀 담백해요. 나는 814를 놔두고 담백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814를 들으면서 담백하네. 이게 어디가 담백해. 그러니까 근데 이걸 듣고 이걸 들으니까 그 소리가 나오네요. 와 소리 진짜 좋긴 하다. 이것도 소리 진짜 좋은데 그죠? 소리가 좋고 기본적으로 화려한 스타일인데 맞아요. 근데 이걸 듣고 이걸 들으니까 담백하게 느껴지는 게 역시 이게 그 상대성이라는 게 굉장하다. 내가 아무리 레벨이 90이라도 그거보다 높은 레벨 99가 오면 두드려 맞는 거야. 그렇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814의 우리가 기본기를 워낙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또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히 좀 알겠습니다. 네. 앰프 한 번씩 꽂아서 해볼게요. 앰프 스트로크 잠깐 핑거 잠깐 하고 바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같은 세팅으로 할게요. 좋다. 핑거도 앰프도 앰프 좋아요. 좋아요. 야 나무랄 데가 없는 소리네 진짜. 아 비싼 소리 나죠? 진짜 좋습니다 소리. 이게 어디가 담백해? 네 스트럼부터 들어볼게요. 우와. 대박이다. 와, 소리 진짜 좋다.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뭐 그 소리가 더 배음만 많은 게 아니고 피지컬도 좀 더 커지는 느낌이네. 미들 대역도 좀 더 강하게 나오고. 맞아. 네. 베이스도 약간 더 큰 거예요.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확 올라갔어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7만 나는데? 어때요? 아니 진짜 좋아요. 정말 진짜 좋고. 좋은데요? 야. 화려함의 코어까지. 담백해. 와 진짜 이걸 치고 나서 딱 치니까 아 이게 확 느껴지네. 이것만 들을 땐 모르겠거든요. 또 익숙해지면 또 좋아 이게. 그렇죠? 좋아요. 이거 치다 이거 치는 순간만 딱 담백한 거지. 그렇지. 저 진짜 좋은데. 그죠? 와. 그렇습니다. 굉장하네요. 와 대단한데. 와 좋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또 아이템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흠. 비교해서. 네 명호씨부터 바로 비교 한 줄 평드리도록 할게요. 네 비교를 하자면 어쨌든 기반이 같은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같은 캐릭터의 장비만 좀 다르게 찾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814의 이 정도의 스펙 이거는 일단 레어템이에요. 그렇죠. 무조건 레어템. 레어템. 그럼 얘는 레전드템. 아 그렇군요. 레어템, 레전드템. 레어템, 레전드. 그렇죠. 오케이. 이게 레어 플러스 뭐 이렇게 투뿔 뭐 이렇게 갈라 그랬는데 그것보다 좀 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 피지컬도 좀 더 커지고 그 사운드도 너무 자글자글해. 그냥 뻐쩍뻐쩍거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어보다는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레전드. 네, 그래서 레어, 레전드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둘 다 너무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모델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조금 더 화려하고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건 확실하다. 좀 더 화려하고 현재 진행형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갖고 차범근, 손흥민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뽕이네. 국뽕 컨텐츠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영원한 레전드죠. 차범근. 그럼요. 네, 차범근 선수 정말 영원한 레전드인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차범근을 뛰어넘는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맞아요. 네, 정말 요즘은 축구 해외 축구를 보는 축구 팬으로서 정말 매일매일이 그냥 뭐랄까 말도 안 돼 이 얘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진짜 한국인이 상을 받아 골든부츠를 받고 브라질 대표팀 한가운데 앉아있는데 위화감이 그러니까. 들질 않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느낌.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전드와 그 레전드를 갱신하고 있는 새로운 레전드라는 느낌으로 차범근, 손흥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국뽕 안뽕 컨텐츠 한번 해봤는데요. 아 웃겨. 국뽕 안뽕. 국뽕 안뽕. 뽕 안뽕. 네. 오늘 뽕 안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코리아 리미티드 모델은 10주년 기념으로 나온 컨셉 카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진짜 이 기회가 아니면 이 스펙을 언제 그렇죠.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래서 스쿼드 2위에 있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게 정규 생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언젠가는 와 저 스쿼드 2위 한 몇 년 있다가 야 저 되게 그 점수 높은 점수 받았는데 저거 구하고 싶다 해도 아예 그렇죠. 존재를 하지 않는 모델이 10주년 기념이니까 네,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근간이 되는 8일 사와 그리고 한국에서 1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스펙 대비 가성비 네 기타 KOR LTD 같이 비교해 봤고요. 네 역시나 그냥 814는 기분이 좋은 기타다 라는 결론이 드네요. 자 그때 저희가 814 CE 명음씨가 814는 테일러의 본점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는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림 기타. 아, 드림 기타 네, 맞아요. 9.0, 9.5였고요. 그리고 그
코리아 LTD는 명호 씨가 코리아 리미티드. 저는 주모 여기 앰프 한 사발. 이렇게 앰프도 너무 좋아서. 맞아요. 그래서 84.5가 나왔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두 개를 또 비교를 해서 재미있게 시연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비교 시연 시리즈는 계속 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